Fiddler Joe from Kokomo took lessons on a piccolo. But after 7 years or so, he could play a violin.어, 여기 되게 아늑하다던데. 어, 좋구만. 오늘 저는 늦게 출발합니다. 어? 저기서 고라니 소리가 들려요. 새로운 좀 텐트를 펴보려고 합니다. 제대로 그거 구입을 한 게 아니었나 봐요. 바람막이를 구입했지 뭐예요? 어떻게 피는 게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다가 원래 이게 벽처럼 세워지는 건데 천장이 생기게 그렇게 좀 변경을 해보려고 하거든요. 아마 잘 될 것 같아요. 이게 폴대가 없는 아이여가지고 폴대 할만한 애를 좀 찾아봐야겠어요.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나뭇가지나 이런 기다란 게 있었거든요. 그거를 보탬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아래 있어요. 오, 괜찮은데. 너다. 끝난 것 같아. 어. 뭐가 있나? 하나만 더 찾으면 될 것 같은데. 저건가? 오! 이건가? 이거는 좀 덜 튼튼한 것 같아. 오! 좋아 보이는데. 뭔가 얘네면 딱 될 것 같아. 오, 엄청 긴데? 어디까지 있는 거야? 와, 좀 더 얇은 게 잘 잘리겠지? 좀 더 얇은 걸로 득템하겠어요. 그리고 이건 덩쿨인가? 똑같은 거여도 새롭게 갖고 노는 걸 좀 좋아해요. 처음 펼쳐보지만 또 새로운 방법으로 칩니다. 야, 앞에 두 개만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저의 잠자리가 생각보다 충고가 났습니다. 아직이라도 좀 힘들 것 같은데. 지금 엄청 제가 잘 고정을 나름 해놨거든요. 이 아래가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. 가운데로 올리면 좀 꽤나 근사해지는데요? 아까 찾아온 이 나무 줄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. 덩쿨 같은데? 처음에 달았던 끈이 기장이 좀 짧더라고요.
그래서 좀 장끈을 또 연결을 해가지고는 약간 새끼 꼬듯이 여러 번 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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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어요. 그리고 오늘 저희 집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원래 이 스커트가 바닥으로 향해야 하는 애들인데 제가 텐트를 잘못 사가지고 이를 막아서 제 잠자리를 마련을 해줬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멋들어진 막사 같은 커튼이 생겨버렸어요. 뭔가 느낌이 더 좋은데? 뭔가 앉은 키가 더 작아진 느낌이에요. 우와, 잠을 굉장히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. 침구가 굉장히 낮아요. 사실 제가 화목난로를 가지고 왔는데 화목난로가 필요가 없겠는데요? 아래만 조립해가지고 연통 안 빼고 화로대처럼 사용해가지고는 음식도 해먹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먹을 음식을 거한 애를 들고 왔거든요. 겨울 캠핑이고 하니까 계속 은은하게 끓여서 먹는 그 국물류를 해먹으려고 이걸 가져왔거든요. 지금 핏물을 빼고 있습니다. 스지. 그래서 오늘 스지탕 해먹을 거예요. 밤새 때울 장작을 좀 많이 찾아야 돼요. 여기 통나무가 있어요. 진짜 맞나? 우와, 진액이 잔뜩 나오고 있네. 약간 보석 같아요. 뭐지 이게? 송진인가? 이쪽에 송진이 가득 묻어있어서 여기 잘라서 불 떼는 데 쓰려고요.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잘 주워왔어요. 연기가 장난이 아니에요. 아까 그 송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소립들이 엄청 많거든요. 그걸로 여기 있는 장작들에 불이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 계속 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. 도가니탕. 오늘 밤새 먹을 도가니탕. 얘는 얘대로 끌라고 그냥 쭉 놔두려고요. 완벽한 주방이 됐어요.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면서 내추럴하게 해놓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어요. 제가 오늘 굳이 침대 안 갖고 오고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자려고 우모바지만 갖고 왔거든요. 우물이 아니 엄청 많이 들어간 우모바지를 들고 왔어요. 완전 영하 20도 막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우와, 밑이 좀 누룽지가 된 것 같아요. 살짝 탔나? 응?
웬 멍멍이가 있어요. 두 마리가 아주 즐겁게 논이다가 간 것 같아요. 우와. 도가미 먹어볼까? 한쪽만. 왜 이렇게 맛있어? 진짜 도끼니까 잘라줘요. 파김치랑 딱 먹어야지. 미쳤어, 미쳤어. 아,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도끼 내려치니까, 되네. 잘 돼요. 와, 진짜 짱 맛이다. 추운 날, 겨울 하면 생각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. 막걸리 한 잔. 파김치랑의 조합이 끝내줘요. 은은하게 계속 끓여서 아예 좀 몽골몽골해질 때까지 끓이려고요. 은은히 끓어주렴. 국물 딱 말아서 먹어야지. 고기 잡내 없애는 이런 팩을 넣었거든요. 한방 맛도 나면서 엄청 맛있어요. 오늘의 식사. 이거 너무 맛있어요. 밥 엄청 잘 됐어요. 딱 좋아, 딱 좋아. 여기 갓 지은 이 솥밥. 이렇게. 진짜 뜨끈뜨끈하고 먹으니까 몸이 확 달아올라요. 짠! 아우, 이래서 좋아. 시원해. 맨날 그 지역 막걸리만 먹다가, 지평도 지역 막걸리긴 하지만 거의 전국구 막걸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랜만에 샀어요. 맛있네. 다음에는 이 텐트를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칠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요. 이 위에다가 나무랑 나무 사이에 끈을 묶어서 그 위에다가 얘를 고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면 이 위에다가 투명 막을 달까? 투명 우레탄 창을 달아서 하늘을 보는 거죠. 그것도 예쁘겠는데? 지금 아이디어가 샘솟고 있어요.
음식이 들어가니까 그런가 봐요. 이거 좀 이따가 자기 전에 입어야지. 지금 제가 샘플 중인 봄에 나올 우리 옷. 여기 되게 아늑하다, 근데. 따뜻하고, 편하고. 좋구만. 추웠던 게 다 내려갔어. 매해마다 겨울이 엄청 추울 거라는 그런 예보가 들리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추울지 잘 모르겠어요. 작년에는 생각보다 별로 안 추웠던 것 같아요. 콩나물 속이 다 얼어버렸네. 추울 때만 확 압축해서 춥고 그 이후에는 별로 안 추웠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? 양말도 벗어야지. 차를 먹어볼까? 막걸리가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. 그러니까 매콤한 걸 또 먹어줘야겠어. 오늘의 2차는 대창 쭈꾸미 불볶음. 거의 지옥의 불이에요. 오늘 살짝 비가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비가 하나도 안 와요. 비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었거든요. 갑자기 무슨 일이지? 제 얘기를 듣고 내리기 시작했나 봐요. 저기 난로에다가 장작을 잔뜩 넣어놨습니다. 적당히 비가 와도 불이 안 꺼지게끔. 제가 비 피한다고 정신없이 있는 사이에 이쪽 한 면은 완전 탔어요. 불맛이 나서 맛있겠는데? 맛있어. 이게 엄청 매콤하고 맛있거든요. 기름지고 쫀득쫀득하고. 따개를 안 갖고 왔는데. 거품 맥주 먹고 싶으면 도끼가 있으면 된다. 거의 한 모금 각이에요. 여기에 마무리는 맛있는 밥. 밥밥밥밥밥. 약간 누룽지 스타일? 제 이 밥솥을 만졌을 뿐인데 손이 이렇게 됐어요. 거의 먹이네 먹. 참기름 있어요. 그리고 치즈. 완전 맛있어 보이죠? 대박.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? 날치알 치즈 볶음밥 최고. 조금 남은 버드와이저를 막타로 털고. 왜 이렇게 조금 들었지? 술 한 병 더 먹어야 되나? 거의 치즈가 소스처럼 퍼져요.
지금 야옹이가 제 옆으로 왔다가 제가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후다닥 도망갔어요. 됐다. 혹시 아기가 나타나면 주려고 사료를 좀 챙겨왔거든요. 아기야, 아기. 제가 바로 제 텐트 옆까지 왔었거든요. 그런 거 보면 좀 겁이 없는 애 같은데 여기 앞에 놔둬도 먹지 않을까요? 자고 일어나면 다 비어져 있기를 바라봅니다. 물 예쁘다. 오, 파이어. 장작 타는 거 봐도 봐도 멍 때리게 되는 것 같아요. 요거 딱 하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것도 거품 맥주네. 그리고 안주는 요걸 사왔어요. 그럼 내일을 위해 더 계속 끓이는 걸로. 짠. 참 신기하죠? 손으로 집을 땐 뜨거웠는데 이불을 먹으니까 괜찮아요. 너무 많이 구웠나? 이제 잘 준비를 해봐야겠어요. 젖으면 안 되는 것들은 안쪽으로 넣어놓고. 여기 뒷팩에 발을 딱 올리고 자야지. 침실 안에서는 앉아있을 수조차 없네. 무조건 누워야 돼요. 편하다. 역시나 다 먹었어요. 완전 깔끔히 먹었는데? 엄청 잘 구워졌어요. 살이 다 으서져요. 우와. 몸이 둔탁해지는 게 싫어서 겉에 옷을 계속 벗고 있어요. 어? 초상인가 봐. 너무 귀여워요. 어떡해. 오, 근데 오랜만에 청소부를 진짜 제대로 좀 보는 것 같아요. 숲속의 아침은 정말 아침을 먹어야겠어. 구멍 천재인데 오늘은 구멍을 안 냈어요.
오랜만에 소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소면으로 사왔어요. 뭔가 양념이 이 바깥에 가득 묻어가지고 호로록 먹고 싶더라고요. 도가니 김치 국수. 완전 뭉근하게 익었어요. 어제 도가니 이렇게 완전 흐뭇흥하게 하려고 계속 뭉근한 불로 끓였거든요. 성공적이야. 갑분 말을 타고 지나가셨어요. 말 타고 산책하시나? 멋있는 포스로 지나가셨어. 나도 나중에 한번 배워볼까? 왜 이렇게... 어, 네! 보승마당을 와야 돼. 어, 어디요? 어, 좀 이따 갈게요! 네. 우와! 입구 언덕 넘어가면 승마당. 아, 여기 들어오는 길 그 반대쪽이요? 몽골에 갔을 때 그때 말 탔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저렇게 큰 말이 아니라 작은 말이었어요. 물론 뭐 유치원 때 탄 것도 동물원 탄 것도 작은 말이었지만. 오늘 뭔가 복장이 승마 복장이에요. 조거 팬츠도 입었고 군화도 신고 하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승마를 잘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? 요것만 딱 먹고 가야겠어요. 김치가 부서져요. 남은 거에다 밥을 말아야 되나?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라고 하셔가지고 카메라도 안 들고 핸드폰만 있는 상태로 부랴부랴 왔어요. 이게 사이즈 맞는 거예요? 아는 느낌이 맛있어. 아, 그래요? 안녕. 이 순회예요? 네? 순회예요? 네. 안녕. 잘 부탁해. 만져도 돼요? 네, 근데 얘는 물 수도 있거든요. 물어요? 네. 물어? 너희들은 순하다며? 어, 어머, 백마도 있어. 약간 우마무스메가 생각이 나는데. 어머, 천사? 이름이 너 천사야? 어머. 얘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. 네, 얘를 다 좋아해. 아. 어머, 너는 예쁜 옷을 입었구나. 귀여워. 허리, 허리 펴요, 허리. 허리 쭉 뒤로. 어.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있어야 돼. 오, 끝났네요. 다시 한번 정지해보실까요? 어, 혹시 뭐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시죠? 어, 네. 명진 코치 초보 치고는 겁도 없고 자세도 좋죠? 네. 원래 몸이 앞으로 움츠려도 겁먹는데,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. 신호 똑같이 주면 되겠지. 가자. 야, 너 되게 귀엽다. 네. 들어가셔서. 몰라? 고생했어. 승마 체험이라니. 얘들아, 간식이 왔다. 어, 승마하고 오니까 불이 꺼져서 불을 다시 피운 다음에 여기
아까 국수 마른 거기다가 밥 좀 비벼 먹으려고요. 그거 조금 했다고 배가 고프네요. 너 너무 재밌어요. 어떡해. 또 하고 싶어. 제가 좋아하는 걸 다 넣었어요. 김치랑 청양고추랑 고기. 맛이 없을 수가 없구만. 김 얹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. 아, 멈출 수가 없는데? 결국 이렇게 도가니 한 근을 다 치우고 갑니다. 이거만 먹으면 살짝 아쉬우니까 반찬을 하나 더 해보려고. 맛있어. 버터구이 오징어? 그런 비슷한 맛이 나요. 금세 한 통 올라가네. 마땅한 거 없으면 이거 꼭 해드셔보세요. 완전 추천. 마지막은 치즈 뿌려가지고 먹어보려고요. 오. 매콤 고소. 이렇게 맛있는 거야. 혹시나 부족할까봐 챙겨온 비싼 식량까지 점심에 박살냈어요. 근데 먹어도 먹어도 왜 배가 고프지? 아마 운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쌀 때는 제일 가벼운 거는 밑에, 그리고 자주 쓰거나 무거운 건 위로. 훨씬 더 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. 음식 탈탈 먹어가지고
배낭이 좀 가벼워졌어요. 오늘 점심까지 맛있게 먹다 갑니다. 운동도 하고 캠핑도 하고 부시크래프트도 하고 먹방도 하고 뭘 많이 했네.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오늘도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. 안녕.